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기소를 결정한 건데, 검찰이 이 부회장의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 G 계획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추진했다. 1년 9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들 포함 모두 1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결과 삼성물산 기업 가치가 과소평가돼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배임죄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과 승계 작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 부회장 음성 녹취 파일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계 방안에 관여했다는 이 부회장 녹취 파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